행복하고 편하다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저희 캠핑장입니다. 오늘은요 숲속 다육에서 다육들이 이렇게 또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소개는 이제 이따가 9시에 해드릴 거고 미리 보기 언박싱입니다. 미리 보기로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정말 좋았고 이번에 구정 특가로 해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따가 9시에 보시면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석다육이 항상 준비해 주신 게 거의 뭐 초특가 수준이잖아요. 이번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모레 이제 구정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에게 주는 선물로 득템하시라고 정말 좋은 가격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아이들 골라왔거든요. 여러분 보시고 요거 선택해도 좋고 이따가 9시에 방송되면은 그거 보시고 같이 선택하셔도 좋아요. 숲속다육표 이번에는 크지 않은 사이즈를 이제 데리고 오셔갖고 막 젤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보고요. 마음에 드시는 품종으로 이따가 9시에 같이 주문하시면 돼요. 저도 골라왔거든요. 어떤 걸로 가져왔을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와우, 요새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라디칸스인데, 야, 라디칸스가 지금 되게 사이즈도 좋거든요. 이제 요새 이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얘들이 꽃을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하얀 꽃을 펴주잖아요. 입장은 좀 작고 간을 작고 쬐끔하면서 빨간색을 색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사장님께서 특가로 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요거는 두 개 하시면 5,000원, 하나는 3,000원이에요. 그래서 라디카스 이거 합식하려고 두 개 가져왔거든요. 하얀 꽃이 지금 막 피려고 이렇게 몽우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합식해서 심어갖고 꽃을 또 보고 싶어갖고 또 데리고 왔어요. 얘는 입꽂이도 참 잘 돼요. 이렇게 입을 화분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새싹이 정말 잘 타거든요. 그래갖고 더 번식을 시켜도 좋고 꽃을 이제 잘라주면 꽃에 꽃 잘라준 부분에서 또 새 그 자구들이나 입장이 나와갖고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두 개 하면 5,000원에 이번에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 포트 합식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뭘 볼까. 가격이 다 지금 5,000원 막 이래요. 비싼 거가 뭐 있나? 하나 딱 있긴 하네. 비싸다고 해서 막 몇만 원이 아니라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는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트윈베리. 트윈베리가 지금 목대도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목대도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트윈베리, 라즈베리나 트윈베리는 여러분이 자구분리가 스스로 이렇게 뿌리가 이제 여기 부분에서 여기에서 막 뿌리가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서 막 뿌리가 나오면 땅에서 이제 붙어 있잖아요. 땅에 붙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뿌리가 내려갖고 얘 혼자 자가 독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갈이 할 때는 여러분 밑에 흙만 털어내고 그냥 화분에 딱 앉히면 되거든요. 요거는 트윈베리인데 이렇게 멋져요. 색깔이 지금 핑크하고 노랑하고 색깔이 거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5,000원이더라고요. 가격 좋죠. 5,000원 특가로 사장님께서 내주신 건데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수영이 만들어진 거는 많이 없거든요. 요거 애기도 아닌데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데리고 왔어요. 트윈베리. 그 다음에 여기 색깔 너무 이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레몬베리 철화인데 색깔이 거의 다 나왔어요. 완벽하게 완전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왔는데요. 얘 보세요.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한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맑게 이거보다 이제 더 얘네들이 맑은 토로 나올 거고 사이즈가 커지면 얘가 이제 더 여기 부분에 철화가 더 한쪽으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구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범위가 커지는데 요게 작은 거 좋아하시면 요거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12,000원. 레몬로즈가 사이즈가 좀 더 크고 밥이 많고 그러면요 거의 2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작은 걸 또 우리가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 사가지고 레몬베리 쳐라 물듬도 다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작은 거 큰 거가 없을걸요. 레몬베리 쳐라가 저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사이즈가 그렇게 막 크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이즈는 아니고 가격도 적절하게 잘 특가로 사장님이 구정 특가로 해서 만들어 주신 거 제가 이렇게 또 데리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빌게이츠인데 빌게이츠 요 보세요. 완전 뭐 다 투명하게 색깔 다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젤리가 됐잖아요. 젤리가 되면서 줄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핑크핑크 노랑노랑하죠. 요게 목대가 이제 굵고 지금 이렇게 다 달궈져서 가운데 부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줄이 생기면 하트 입장이라 해서 우리가 하트하트 하잖아요. 그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렇게 젤리되는 거. 완전 거의 뭐 아주 핑크 노랑이 다 나왔습니다. 맑은 색으로 얘도 진하지 않은 색상으로 나오잖아요. 목대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얘가 얼마냐면 5,000원이더라고요. 5,000원. 가격 좋죠? 그래서 또 5,000원에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아 젤리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번에 젤리가 유행인가? 어디 가나 젤리들이 하나씩 있는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처음 본 품종이에요. 플론이라는 이름이에요. 플론. 저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플론? 요거 사이즈는 요게 이제 그 한 7 정도 나온다고 7보다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목대는 엄청 굵어요. 요거 보세요. 목대 보이세요? 꿀벅지 목대? 목대가 아주 굵어요. 완전 뭐 작게 달궈진 거거든요. 요게 6,000원이더라고요. 플론이라는데 이 투명한 빛감 보세요. 완전 맑게 들어왔죠. 얘도 이제 끝장 빛감이 다 났는데 요런 거는 이제 화분에 꽉 차게 심어갖고 키우면 멋지겠죠. 이제 더 이상 뭐 굳혀질 것도 없고 이대로 관리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플론이라는 품종 젤리가 완전 다 됐는데 다 이렇게 거기 있는 게 이렇지는 않았어요. 좀 더 크고 색깔이 좀 들들한 것도 있었거든요.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영상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요거 많이 보셨죠. 요새 많이 소개가 돼요. 진짜 핫한 품종 다 좋아하셔갖고 어디 가나 다 이거 또 요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 퍼져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얘가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요. 세상에나 이 보세요. 옆에서 저기서 막 여기서 애기를 막 지금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대로 있는 게 아니겠죠. 더 커지겠죠. 대품으로. 그러면 색깔도 입잖아요. 이쁘잖아요. 곱잖아. 그러니까 이제 핑크와 노랑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동글동글한 입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볼 때마다 제가 대품도 묵은둥이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멋지더라고요. 색깔 대박이에요. 그렇게 큰 대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대품 사이즈가 큰 군생들은 좀 몇만 원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만 원이더라고요. 만 원. 그래서 저도 이제 착한 가격이라서 사이즈가 커요. 여러분 두수 확인도 하셔야 돼요. 전체 사이즈 지금 이거 12cm 나오는데 뭐 얼굴이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있는 거 그 보고 사야지 가격이 뭐 비싸다 싸다 그게 검색이 되고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팬텀 골드가 있는데 팬텀 골드가 가격이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여러분 3만원이었어. 3만원. 근데 이거 지금 완전 젤리가 됐거든요.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7,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특가죠. 요거 가운데 보면 이렇게 까맣게 지금 젤리된 거 보이시죠? 요게 특징이에요. 그 펜터골드가 입성이 좀 동그래요. 공 모양처럼 동글동글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진짜 비쌌는데 요새 모르겠어요. 펜터골드는 제가 소개한 지가 오래돼서 근데 이번에 이제 숲속다육에서 이 품종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 정도면 외두라고 싸졌다 해도 15,000원은 해야 되는데 7,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냉큼 집에 왔습니다. 이거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아유 이번에는 뭐 다른 날에는 좀 큰 사이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이렇게 좀 아담 10cm 정도 되는 그런 포트 사이즈에 이제 있는 게 많더라고. 이거는 신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운데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가운데 피망 들어온 거 이렇게 들어와요. 다 가운데부터. 이게 아지타 트랜시스. 아지타 트랜시스인데 저는 신상 이런 게 물 들어온 거 있잖아요. 가운데 이런 거는 좀 가격이 좀 올라가거든요. 신상은 더더욱. 근데 보면 목대도 완전 애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목질화가 다 돼 있고 자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7,000원이더라고요. 7,000원.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많이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이 지금 자꾸 나오긴 한데 이제 어떤 거 좋아하는 거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이것도 신상이니까 가운데부터 이렇게 빨갛게 피망이 드는 거니까 입성은 그렇게 크게 크는 것 같진 않아요. 작고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키워보려고 가져왔어요. 7,000원이더라고요. 7,000원. 진짜 우리 고양이 사고 쳤네. 결국은 뚫었네. 뚫었어. 집을 뚫어버렸어. 요거 7,000원이에요.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는데 집시금이에요. 저는 집시금 이걸 이런 거 말고 좀 조그만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장님께서 싸게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8,000원. 만 원이 안 가요.
이런 거 좀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구정 특가를 해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해주셔갖고 집시금하고 집시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아시죠? 색감이 이렇게 줄처럼 스크래치 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집시금이에요. 하나 핑크색에 가까운 톤으로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집시금도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자구도 잘 나오고 이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색감이 정말 예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이거 오늘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많네. 의외로 많이 갖고 왔네. 그 다음에 이거는 멀로 샤넬이 제가 다른 농장에서 멀로 샤넬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완전 그 젤리가 되더라고요. 얘도 전 젤리 되는 거 못 봐갖고 젤리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너무 좋아. 얘가 100분이 없어요. 멀로는 100분이 있잖아요. 얘는 한 11cm 정도 나오는데 요게 얼마냐면 7,000원. 가격이 다 이래요. 멀로 샤넬 이 정도 사이즈 10,000원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좋게 되어 있어요. 아 진짜 좋죠. 멀로 샤넬도 이렇게 멀로처럼 동그랗게 바뀝니다. 수영이 이것도 이제 100분이 없고 얘도 투명한 젤리처럼 맑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멀로 샤넬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저도 이것도 처음 봤어요. 이런 품종은 요거는 봄파이어라는 품종이에요. 뱀파이어는 제가 들어봤어요. 뱀파이어. 근데 봄파이어라고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색깔 보세요. 보라색, 핑크색? 핑크색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찐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왔더라고요. 자구가 참 잘 나오는 것 같아. 얘는. 얘 가격이 얼마냐면, 얘가 얼마냐? 6,000원이네. 오, 싸네요. 저는 한 8,000원 정도 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좀 저렴하게 사장님께서 해놓으신 거 신상인 것 같고, 여러분 보셨어요? 봄파이어? 약간의 얘가 플로리디티 색감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그건가 봤더니 손톱이 모양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이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나온 거 요런 것도 좀 몇 개 있어요. 블랙스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뭐 있는 것도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거 있긴 한데 얘 밝은 핑크빛이 너무 특이했고 백분도 있었고 그래서 얘도 키워보면 진짜 매력 있을 것 같아서 신상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와갖고 지금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이거는 숲속다육에서 이번에 이제 구정 특집으로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이따 9시에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이제 이거 미리보기 예고편으로 해서 언박싱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보시고 요거를 이제 미리 찜을 해 두셨다가 이따 9시 본방에서 선택을 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숲속다육에서 사신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숲속다육 영상 언제 올라요? 막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셨을 때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자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안 사보셨으면 사보셔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품종 있어야 사겠지만은 믿고 사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사장님과 이야기했을 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만족도 높게 가격도 그렇고 그런 걸 맞게 조정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멋진 아이들이 오늘 숲속다육 편에서 9시에 여러분들께 소개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숲속다육 이거 말고도 한 60여가지 제가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3분의 1도 안 되죠. 5분의 몇 개야 이게? 한 5분의 1도 안 되네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더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 거 아닌가요? 상상이 되시죠? 이거 말고 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거 말고 색다른 품종, 다른 품종도 있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이따 9시에 본방 사수 해주세요. 자 분갈이도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마치긴 했는데 여러분께 분갈이한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참고 좀 하시라고요. 제가 또 분갈이 좀 몇 개 해봤습니다. 요거는 집시금이에요. 집시금 이렇게 동그란 화분에 식재를 했거든요. 먼지가 이렇게 묻어있지? 먼지 좀 떨어볼까요? 먼지가 금방 분갈이를 제가 했는데 요새 분갈이 하기 어렵죠. 여러분 두렵고 근데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요. 풀려서 이제 그리고 관리 따뜻한 데다 두어주시면 돼요. 추운 데만 안 놔두면. 저도 분갈이 이제 시간 되면 하거든요. 요새 이제 2월달 코앞이고 해서 미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집시 동그란 화분에 어울리죠. 요거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주분이에요. 여주 빌게츠도 딱 동그란 화분에 딱 심어놓으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거 이것도 사이즈가 딱 우리가 좋아하는 아담 사이즈. 이렇게 흙이 막 묻어있다. 이렇게 심었어요. 라디칸스는 여기 욕조 화분이 있었어요. 이거 딱 어울리지 않아요? 두 개 합식하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 보시면 이쪽으로도 보여드릴까? 이렇게 두 개 합식했더니 꽃 피워주면 정말 이쁘겠죠. 입장 떨어지면은 여기 밑에다 놓잖아요. 그럼 입꽂이 잘 돼요.
라디카스도 여기서 심어봤습니다. 요거는 숲속다리에서 내려온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까지 하니까 더 이쁘죠? 이거 이따 9시에 또 만나요.